안녕하십니까. 25년 술쟁이 오친모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곱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불합방일도 없는 25년 술쟁이 오친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루가 지났죠. 예. 2019년 6월 24일, 예,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이고, 월요일 그냥 개똥 쌉니다, 그죠? 예, 오후 3시 반 이짝 저짝. 예, 오춘몽이, 오후 3시 반 이짝 저짝인데, 사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아, 4시가 된 4시가. 예, 금방 전에 포장 손님하고, 예, 1인 세트 손님 있어가지고 요리하고, 간단히 그냥 설거지 할 거 놓은 다음에, 예, 준비한 레시피, 오춘몽이 준비한 레시피는, 예, 오늘, 없어요! 야채 튀김, 레시피 야채 튀김! 야채 그까이 거 뭐 있는 거 튀기면 돼요! 뭐 호박이든 당근이든 야채든 파든 뭐 상관없어. 예, 아주 쉽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열치열 날 더운데 이 튀김이 야채튀김 바삭바삭, 예, 겉바속촉이라죠. 겉이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이 겉바속촉에 야채튀김 확 땡기더라고. 왜? 아이고, 아이스 고물라떼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예, 점심장에서 땀 흘리면 했는데 얼음 한 대 받고 준비했습니다. 얼음 한 대 받고 준비한 거, 예, 아이스 고물라떼 한 잔 먹으려고 제가, 예, 오늘 이거 국물라떼 이거 야채튀김 개똥 쌉니다. 예, 준비된 재료 소개하면, 아, 요리도 금방 끝나고, 끝나면 맛도 같이 보면서 라이브로 우리 뽕스베랑 입마야트, 예, 마음으로, 예, 요리도 하시면, 예, 맛도 보고 아이스 국물라떼 같이 하면서 방송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는 간단합니다. 먼저 야채는, 제가 준비한 야채를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양파, 예, 양파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예, 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추, 예, 상추 좀 아가상추 있죠, 작은 거. 아가상추 뒷뜰에서 지금 딱 다섯 장 정도 떼었어요, 다섯 장. 요거는 고추잎. 예, 고추잎 아시죠? 고추잎. 예, 고추잎도 둘렛 여섯, 한번 여섯 일곱 장 정도 떼왔고. 예, 그리고 고추. 예, 청양고추예요. 근데 안에 씨는 좀 갈랐어요. 갈라서 씨만 뺀 고추. 한 다섯 개. 예, 요렇게 되면 야채 튀김 준비는 끝납니다.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야채 튀김이 끝나면 제가 오늘 만들 소스는요. 진간장, 아, 초간장 소스라 그래요. 초간장, 식초하고 간장하고, 예, 그리고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초간장 소스 간단하게, 아, 매콤하고 아주 맛있는 초간장 소스를, 예, 그대로 준비하려고. 자, 이제 나머지는 튀김옷 준비해야죠. 예, 이렇게,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요. 예, 이건 오른쪽 거는 감자 전분이에요. 아, 왼쪽 거는 옥수 전분이고, 예, 이거는 좀 약간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예, 감자를 80% 쓸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20% 쓸 거예요. 8:2입니다. 이 비율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그만큼 이 감자가 과하게 들어가야 겉은 진짜 겉은 촉촉하고, 아니, 아, 속은 촉촉하고 겉은 겉바 속촉, 예, 되거든요. 여기 2:8, 8:2 정도로, 예, 감자 전분을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요 계란은, 예, 노른자 이렇게 빼고 흰자만 두 개 놨어요. 계란 흰자. 흰자만 두 개 했습니다. 노른자는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이 야채 튀김의 포인트예요. 요 흰자가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세 개여도 괜찮은데, 제가 할 때는 요 정도 양에는 두 개가 적합하더라고요. 예, 계란 두 개, 흰자 준비하고, 예, 노른자는 이따가 마셔도 되고 부쳐 먹어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예, 그리고 그래서 치킨 스톡. 예, 육수가 오춘몽이, 예, 150cc 이짝저짝, 예, 육수를 준비했는데 물을 정수기물입니다. 근데 여기 치킨 스톡을 요거 겁나 중요해요. 육수가 필요하거든. 여기다가 많이 가려 반수저. 예, 반수저기 좀만 이렇게 똑 떨어뜨려. 예, 반수저. 그러면 이게 당육수가 딱 완성이 돼요. 이렇게 반수저 떨어뜨려서 이짝저짝 한번 눌러주세요. 이 치킨 스톡 육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오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이 모든 비밀 이 안에 끝나요. 예, 이 안에 막 모든 비밀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흰자 두 개, 그리고 소금 한 꼬집하고, 예, 마법의 가루 5분의 1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재료가 다 끝납니다. 끝나면, 자, 이거 널찍한 데다가, 예, 먼저, 자, 감자 전분부터, 요 기준은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큰 수저로, 요거를 다섯 수저 기준을 큰 수저 넣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한 수저 넣으려고 해요. 다섯 수저, 예, 정도, 다섯 수저 분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넣어야 되겠는데. 예, 그 다음에, 옥수 전분. 요건 한 수저. 다섯 수저에 한 수저. 이게 8:2 분량입니다. 이게. 예, 바수에 한 수저. 이렇게 8:2 분량.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 여기다가. 계란 흰자 두 개 투하. 그리고. 마법의 가루 5분의 1 수저.
네, 소금 한 꾸중 입장. 여기서 중에 이제 여기 이거 육수죠. 예, 치킨스톡 육수. 예, 치킨스톡을 이용한 육수. 조금씩 부어가며 한 번에 다 때려넣지 마세요. 예, 조금씩 부어가며 예, 농도가 제가 한번 부어가며 설명드릴게요. 보라색이 졌잖아요. 이 농도가 엄청 물르면 안 됩니다. 예. 약간 껄쭉해야 돼요.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돼요.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 서두르지만. 또 조금 버주고 한 번에 확 때려넣지 마요. 예, 농도 안 맞습니다. 무조건. 예, 이렇게 이짝저짝,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 예, 계란 흰자하고, 지금 녹말 감자 전분하고, 예, 고구마 전분하고 아주, 예, 소금, 후추, 그리고 예, 마법의 가루까지 또 치킨스톡 당육수까지 해서 기가 막히게 섞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튀김솥은 예, 기름은 미리 좀 예열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바로 튀기려고. 예, 이짝저짝 흔들면 야 이거 이 농도를 알아야 돼. 이거는 약간의 느낌 상충사도 필요합니다. 필, 촉, 센스. 왜냐면 이 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껄쭉하게 나와줘야 돼. 이거 안 되면 겉바속촉 안 돼요. 개똥싸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이 요리에는 어떤 정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춘봉이 추구하는 건 약간 느낌이 있어야 돼, 센스가. 그리고 좀 실패해도 돼요. 좀 실패해도 돼.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두어 번, 세 번 실패하다니, 아! 이래서 안 됐구나! 하고 대번 나옵니다. 이렇게 저어주면 흰자하고 8:2 비율 섞인 감자 전분판에 옥수수지 아주 이렇게 껄쭉한 튀김옷이 아주 완성이 돼. 이러면 끝난겨. 자, 이렇게 휘 잘 저었으면 그라뽕 없이 네, 이렇게. 자, 여기다 그대로 좀 큰 거부터 예, 요거는 양파부터 좀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부터 입장 아주 쉽습니다. 튀김옷 옆에 놓고 손이 그대로 예, 여기 튀김옷 놓고 조금 각도 좀 잘 나오게 좀 해볼까요? 예, 이렇게 튀김옷 놓고 이렇게 묻혀 입장 양파 입장 링으로 좀 예쁘게 썰어야 각도 잘 나옵니다. 먼저 양파부터 양파하고 고추부터 튀길게요. 자, 링으로 자, 쪽쪽쪽 예. 링으로 하니까 많네. 양파가 생각보다 예, 3분의 1인데도요 링 떨어진 건 너 아웃. 예, 떨어진 건 아웃 시켜냅니다. 예, 안 떨어진 거 그대로 묻혀서니 예, 양파부터 자 양파 입점 양파부터 링으로 살짝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투하 예, 살짝 묻혀서니 입장 축제로구나 풍악을 울려라 전짜자자자 입장 이렇게 되면 예, 양파가 먼저 자, 손을 조금 줄여서 예, 입짝저짝 흔들어주세요. 입짝저짝 우와우 대박. 자, 이렇게, 바로 차가 양파가 딱딱하게, 예, 링이 멋있게 나오죠? 예, 잠깐, 이렇게 여기도, 예, 그리고, 저는, 튀김을 한 번 더, 걷어내주세요. 일단, 이 걷어낸 튀김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 걷어내주시고, 그 다음은 고추. 예, 고추 입장, 고추 그대로, 예, 투하해서, 자, 고추, 튀김옷을 이쪽저쪽 묻혀주세요. 고추 입증 축제로구나 풍악을 울려라 한놈 부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예, 다섯 분이 예, 튀김하러 들어가서 일짝짝짝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짝짝짝 튀겨지면 예, 이쪽저쪽 튀겨주세요. 예, 완전 노릇하게 바삭하니 찰싹 소리 내면서 고추가 잘 튀겨지고 있죠. 예, 이렇게 아주 맛있게 고추가 바로 예, 이렇게 야채나 튀김옷만 바삭하게 이렇게 예, 노릇하게 튀겨지면 요리 완성됩니다. 예, 고추도 톡선이 풀어서 입장 나머지 이제 상추하고 부추님 예, 상추와 부추님만 입장하면 됩니다. 예. 이게 진짜 이게요 이렇게 튀겨서 간장
주관장 소스 이렇게 딱 해서 먹잖아요. 개똥 쌉니다 이거. 예. 고추잎 같은 거 이렇게. 예, 고추잎 살짝 건드려서 그대로. 입장. 상추도 살짝 건드려서. 입장. 그대로 살짝 건드려서 입장. 그대로. 아싸, 좀 몇 장 입니다. 살짝 건드려서 입장. 고추잎도 입장. 그대로. 이쪽. 네, 요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붙여서. 네, 그대로. 입장. 모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가 있고.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입장. 흔들어주세요. 상추가 이렇게. 네, 상추하고 고추잎이 노릇하게. 네, 이렇게. 노릇하고 맛있게 바삭하니. 촉촉하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나오면 다 댕겨. 예. 그대로 바삭한 고추잎하고 상추튀김도 완성. 그러면 이거 있죠. 네, 이렇게 바삭하게. 네, 잘 튀겨진 상추와 고추잎도. 네, 탁탁 털어서니. 네, 좋아. 이렇게 와됐고. 튀김 부시래기 있죠. 부시래기. 예, 부시래기가 좀 필요합니다. 부시래기 잘 건져서 이게 바삭바삭한 부시래기.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잘 튀겨서 일단은 옆으로 파이스나리면. 일단은 야채튀김 겉은 바삭하고. 예, 속은 촉촉한. 예, 야채튀김이 먼저 일부러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튀김. 이쪽에 놓으시니 이렇게도 가볼까요? 자, 위치로 가입시다. 고추도 바삭하니 입장. 와, 이거 튀겨놓으니까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예, 정말 바삭바삭하게 이거는. 예, 그대로. 예, 그대로 튀겨졌습니다. 여기 뭐 고추잎에. 예, 어니언스, 고추 5개. 야, 그리고 양파 동그랗게 바삭바삭. 예, 맛있게 튀겨졌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다 올리면 요 튀김 부시래기 나오면. 튀김 부시래기. 예, 부시기래기는 또 쓸 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튀김 이렇게 오춧목비 야채 튀김 완성. 요거는. 예, 곡물 라떼, 아이스 곡물 라떼랑 한 잔 하나하고 바로 간장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장 소스 아주 쉽습니다. 자, 진간장. 예, 진간장. 일단은 간장 소스 많이 먹을 거 아닐까요? 한 수저 기준입니다. 한 수저. 크게 한 수저. 예, 간단히 찍어 먹을 거니까. 예, 그리고 좀 새콤한 걸 좋아하시면 들르면 되고요. 아, 저는 요건 식초를 사과식초 3분의 1. 예, 3분의 1을 넣겠습니다. 예, 3분의 1. 예, 간장 한 수저에 3분의 1 수저 식초. 그리고 짬뽕 고춧가루에 짬뽕 고춧가루. 예, 3분의 1 수저 가볍게. 이렇게. 예, 3분의 1 수저. 그리고 요 상태에서. 예, 마요네즈. 예, 마요네즈가 지금 들어간 양에 딱 1:1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수저 반이 들어가야 돼. 한 수저 반. 이게 비율이 중요해요. 한 수저 반. 여기서 마요네즈가 한 수저 반 분량. 수저가 있나? 예, 정확히 좀 넣어볼게요. 한 수저 반 입적. 이게 1:1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1:1. 한 수저. 요 반. 앞에 게 좀 적으니까 요 정도죠. 한 수저 반 입적. 요러면 먹냐고. 튀김 찍어 먹는데요. 이 간장, 초간장 소스. 웬만한 술쟁이들 다 나가 떨어져요. 초간장, 마요네즈 소스 여기에 다 주문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필요해. 지금 제가 전체를 튀기다가 시작한데 여기 초간장 요 마요네즈 소스에요. 청양고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저거 백날에야 소용없어요. 청양고추가. 예, 잠깐 치우고. 제가 청양고추 아까 딴 녹인데요. 예, 고추 따는 게 돼. 고추가. 예,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고추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초간 고추는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거는 좀 잘게, 예, 좀 잘게 썰어서 큼지막하게 하면 매워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게 총총총 썰어서. 예, 그대로 넣으면. 예, 고추 목표. 예, 만능 초간장 소스. 예, 마요네즈 중에 지금 야채 튀김이나 튀김 같은 거 애매할 때 있죠. 이거 넣으면 술쟁이들 한 방에 끝나는 거지. 예, 총총 쓴 고추 투어. 예. 자, 이렇게 되면. 예, 오춧목표. 예, 초간장 소스 완성. 이거 술쟁이들 나가 떨어진다. 이거 찍어 먹으면. 예, 제가
요 고추잎 정말 바삭한 거 하나만 찍어 먹고 바로 라이브로 인사드릴게요. 자 이거 그대로 고추 있죠? 찍어서니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바보도 말이오 국물라떼 한 잔은 먹어야지. 자 흔들어주세요. 이짝저짝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 이짝저짝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 이짝저짝 이짝저짝 으. 네 여기 주전자에 얼음 한 대 빠꾸 넣습니다. 한 대 빠꾸 넣은 거에 아이고 뚜껑을 안 열었네. 야 아줌마 좋아 그냥 하나 다 때려봐. 입증 입증. 아이고 지금 덥습니다. 예 그거 뭐 격식 없이 바로 한 잔. 예 그냥 있는 거 예 있는 거에 아유 더워. 예 국물 딱 한 잔만. 나머지는 제가 라이브 하면서 우리 뽕수님하고 입맛에 먹을게요. 자 이렇게 이까 이거 예 고추튀김 하나 예 바삭 거슴 바삭한 고추 간장 초간장 소스 그리고 국물 라떼 가지야. 끝선 정렬 두 말 한번 잔소리 세 말 한번 곧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요 세상 모든 것들 끝선에 맞춰라 가지야 시작 원 투 쓰리 으 짠 입장. 캬 이 말입니까. 왓 너무 바삭한데 고소하고 간장 소스는 1000만원짜리 레시피예요. 진짜 불합방 없이 이거 맛없으면 군부대 친구에 잡혀갈 텐게 정말 맛있습니다. 요 간장 소스 오치몽처럼 한번 딱 해봐 개똥싸. 여기까지 25년 선생님 오치몽이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걸어서 라이브로 인사드릴게요. 또 레시피 업로드는 준비된 데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용합이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이짝저짝 예, 라이브 매일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때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